어제 3월 9일과 오늘 이틀에 걸쳐 인천에서 14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인천 시민들과 언론 여러분께 관련 내용을 알리고자 긴급 브리핑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간 인천시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해왔으나 서울 소재 기업 콜센터를 통해 시민 집단 감염과 밀접 접촉자 확진 사례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확진 환자 발생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9일 서울 노원구 보건소는 지난 3월 8일 노원구 보건소 검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구로구 에이스보험 콜센터 직원의 직장 동료 명단을 구로구 보건소를 통해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확인된 인천 거주자 19명에게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습니다. 이에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19명에 대한 검체 검사를 즉시 진행하였고 3월 9일 22시경 11명, 금일 03시경 2명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일 08시경 이들 확진 환자의 밀접 접촉자 검체 검사에서 1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콜센터 근무자 13명의 확진 환자의 거주지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콜센터 근무자는 미추홀구 4명, 연수구 1명, 남동구 1명, 부평구 4명, 서구 2명, 계양구 1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3월 8일 양성 확진을 받은 서울시 확진 환자 A씨와 같은 직장 근무자로 같은 사무실에 근무를 해왔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밀접 접촉을 통한 추가 확진 환자 1명은 연수구 거주자입니다.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에이스보험 근무 확진 환자와의 밀접 접촉자 검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시는 어제 확진 환자 발생 시 즉시 인천시와 민간 소속 감염병 전문가로 구성된 역학조사관을 즉각 가동하였습니다.